아, 너무 극한으로 터진 거 아니야? 아!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 됐다. 됐다, 솔직히. 됐죠? 네. 에이. 아이고, 별일이네, 이거 진짜.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거 파열음 안 들어가게 하려고 이것만 그냥 띄웠을 뿐인데, 갑자기 또 마이크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에서 또 이제 소리 커지면 찢어진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이런 거 보강을 했는데, 이거 좀 저희가 확인해보고, 다음 주 방송부터는 또 이제 원활하게 또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괜찮죠? 아, 괜찮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방송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원래 쓰던 거라니까요. 마이크는 원래 쓰던 건데, 요 실드만 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침부터, 찾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현님이 하셨잖아요. 이거, 야, 잘안 보이셨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가 없어서 그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 오프닝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차우찬 선수, 네. 은퇴 선언했다라는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산 112승으로 이제 커리어를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요. 이제 LG를 떠나서 또 롯데에서 재활하고, 또 이제 2군에서 좀, 부활을 노려봤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몸 상태가 많이 좋지 못하다 하고 얘기가 또 나왔었고 네. 끝내는 이제 재기하지 못하고 또 현역으로 또 복귀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공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아쉬운 게이 도쿄올림픽 때 네. 도쿄올림픽 때 그때 이 좌완 불펜 역할로 또 이제 국가대표에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위원님. 그리고 참 근육이 성장하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10대, 20대 때 나이가 좀 차고 그 다음에 뭔가 만들어 보려면요. 참안 되더라고요. 스쿼트를 아무리 많이 해도 다리는 그대로 계속 얇아지고 네. 있고, 그리고 근육을 또 만들어서 뭔가 공을 던지고 싶어도 이게 더뎌지거나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차우찬 선수도 많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또 어깨 안 아프기 위해서 또 뭔가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네. 이게 한번또 망가지고 나면 나이가 들면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좀 안타깝지만 또 제2의 야구 인생을 또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죠. 아, 맞습니다. 부상 선수를 또 무리하게 데려가서 또 선수 생활을 또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많이 내주시고 계시는데 차우찬 결국 롯데 와서는 한 번도 못 던지고 결국 은퇴했네요. MHJ님 말씀하셨고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한 번도 등판 안 하고 아쉽게 또 은퇴 페스트볼님께서 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2010년부터 사실 차우찬 선수가 이 두각을 드러낸 건 2010년부터였거든요. 2009년까지는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조원수, 박차 이래가지고 삼성 라이온즈의 패전 투수 5명이 있었어요. 패전조 5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조원수, 박차의 차를 담당하는 게 이제 차우찬 선수였고 또 별명도 안 좋은 별명들도 있었거든요. 차르본바라고 올라오면 또 폭탄 터진다고 별명들이 있었는데 2010년부터 이제 가운데로 나오다가 선발로 또 나오다가 진짜 이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던 정말 또 성품도 또 뛰어난 그런 선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참 제2의 야구 인생도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G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참그 FA로 영입한 효과를 잘 보지는 네, 못했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좀 아쉽게 여러 가지 좀 아쉽게 됐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네요. 자, 그리고 어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제 배정대 선수 이슈였었던 것 같습니다. 배정대 선수가 이제 학교 다니던 시절 이제 성남고 2학년 재학 중이다가 재학 중일 때 2012년 대만 전지훈련에서 3학년 선배들의 주도하에 단체 얼차려가 있었고 2학년 주장이었던 저는 1학년 후배들에게 얼차려 후 얼차려를 준 사실이 있다. 후배들의 엉덩이를 배트로 3대씩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얼차려 후배들에게 사과했으며 이후엔 어떤 폭행에 욕설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쪽에서 주장하는 뭐 명치를 때렸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없었다고 증명을 했습니다. 함께 전지 훈련에 참가했던 후배들을 통해 재차 사실을 확인했고 다수 후배들이 자발적인 진술 의사도 표명을 했다. 그리고 좀 성명문 같은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참이 배정대 선수 10년 전이기는 해도 뭐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야구부의 이 학교 폭력 혹은 이제 그 운동부의 폭력 이런 것들 참 만연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참, 그 야구 선수가 뭐 저도 이제 다 겪어봤는데, 네. 대학 때까지 야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끝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걱정을 해요. 그리고 야구 배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 저 야구 배트인데 아, 가져가야 저기 있다. 되겠다. 예, 저기 있어요. 네, 위원님.
어, 좋습니다. 이거 네. 때리려고 꺾은 거 아니에요? 네. 어, 위험한데요, 네. 막 키가 185, 190이 돼도 1학년, 대학교 때 1학년, 2학년 이렇게 잡아야 돼. 배트 안 돌아요. 배트 길게 잡지 말라고? 3학년 때부터 좀 길게 잡을 수 있어요. 아~ 대학 때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아무리 잘하는 선수 대학에서 1, 2년 이렇게 야구하다 보면은 야구를 포기하게 돼요.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무슨 계속 이제 맞는 것 때문에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막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되게 쪼그라들어요. 플레이 자체가. 네네. 그런 걱정을 하고 야구하면 안 되는데 경기 때도 마찬가지죠. 뭐 차기적인 플레이 뭐 아니면 자신 있는 플레이 맨날 말로는 자신 있게 하라는데 경기 치면 뚝이 맞는데. 아, 그렇지. 뭐 어떻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주눅 들지. 주눅 들 수밖에 없고. 어, 그런 맞습니다. 게 없어져야 되는데 뭐 어찌 됐든 선수는 야구 선수는 야구에만 집중을 하고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는데 얼차를 주고 얼차를 받고 이것 때문에 야구를 못하는 경우 좀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없어졌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더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요즘에도 사실은 뭐 없어졌다라고는 해도 가끔가다 또 이슈가 되기는 하잖아요. 네. 이게 학교 폭력 때문에 혹은 이런 이제 운동부 문화 때문에 잘못되는 선배들 또 보고서도 결혼 이런 악습이 좀 이어져 내려온다라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단 배정대 선수가 또 마지막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운동부에 내려오던 악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저는 근데 뭐 물론 이제 피해자가 학교 폭력을 당한 거죠. 이것도 뭐 운동부 얼차려 같은 것도 결국에 학교 폭력의 일환이니까 이 그것도 당연히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 합의 과정에 있어서 배정대 선수의 올 시즌 연봉 절반인 1억 6천만 원인가? 요 정도를 이제 합의금으로 또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뭐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점점 금액이 올라가서 1억 6천만 원 그랬는데, 배정대 선수 쪽에서도, 그리고 이제 KT 법무팀 쪽에서도, 아, 이게 이 금액으로 얼버무리는 건 사과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런 판단이 또 들었고, 그래서 이제 최종, 이 뭐라고 할까 통보라고 할까요? 이제 피해자 측에서 최종 통보를 했었던 게 1억 3천으로 또 디스카운트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하고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질타받을 건 질타받고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배정대 선수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진행 상황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고 이 동기들 혹은 후배들 그때 이제 피해를 받은 분들의 그 성명서라는 것들도 이제 좀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요 사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네. 그렇죠. 그건 일방적인 배정대 쪽 입장 아닌가 최상현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는 양쪽에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제 피해자분께서 학교 폭력을 당한 것은 사실이고 그쪽의 입장도 저희가 들어봤으니까 배정대 선수들 입장도 듣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 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공소시효도 지난 걸 왜 지금에서 그거는 근데 상관이 없는 게 어쨌든 그 학교 폭력을 당한 분들이 진짜로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건 뭐 시간이 뭐 지나도 계속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아, 그러게. 또 나중에 그 공소시효하고 상관없는 건 이제 그런 피해는 나중에 정신적으로 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길게 갈 수도 있죠. 아, 그래요. 그게 사실 그 시절에 그런 폭력 안 하고 배길 수 있었을까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잘못된 행위고 방송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시절 그런 문화, 뭐 요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도 사실은 잘못된 건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때 이제 정면으로 맞선 선수들 혹은 이제 맞선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또 오히려 드는 것 같고 그런 문화들이 이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고 잘 나아가고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요 사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는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또 면밀히 양쪽 입장 다 살펴보시고 또 이제 한쪽 입장만 또 듣고 아 이놈이 죽일 놈이네, 아 이놈이 나쁜 놈이네 이렇게 또 섣부르게 속단하시면 또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맞선 수는 없었어요. 맞선다면은 뭐 운동을 그만 두든가 그래야지 맞서는 거지. 그렇죠. 아니면 대부분 이제 맞고 연습 다시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야구를 이제 떠났을 때 도망가 버리죠. 네. 한현웅님이 대면하고 서로 진실 앞에서 사과 용서 필요합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배정대 선수는 대면에서 이제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대요. 그런데 이제 그 피해자 측에서 제3자를 통해서 사과하고 영상을 통해서 남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일단은 피해자 쪽에서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또 판단이 되었고 학폭한 건 잘못했고 변명 없다고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돈을 요구한다면 합의금 주지 말고
말고 계속 관성하고 돈 주지 말어라. 결국 2천에서 1억 3천 피해자도 어떤 계산법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뭐 항상 웃자님 또 이런 얘기까지도 해주시기는 했습니다. 이게 뭐 한국통신 감독, KT 감독 뭔 생각으로 저 선수를 계속 내보내는 거죠? 얘기를 하셨는데 뭐 논란이 있을 때 그 선수를 출전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또 의견도 있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팀 내부적으로 지금 배정규 선수가 원래는 8월 1일인가요? 8월 초쯤에 1군 등록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부상이 이제 다 나아가지고.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 상황을 좀 이제 면밀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또 팀 법무팀 차원에서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귀가 늦어졌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돌아가는 정황상 KT는 이 선수를 쓰는데도 문제 없다고 일단은 판단을 한 것 같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팬 여러분들의 그 정서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는 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브런치님 슈퍼챗 쓴 거 위원님께서 내용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아까 위에 쏘신 거 제가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욕하셔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기가 좀 그랬어요. 2,500원 고맙습니다. 근데 팬 1도 기대 안 되는 부끄러우냐고 철밥통이하고 무색무취하고 김원영 감독님 능력 없으면 지휘봉 내려놓으세요. 총체적 난국 얘기하셨는데 여기 의견을 좀 내달라고 하시는데요. 작년에 우승도 했고 올해도 좀 뭐 위기이긴 하지만 2위를 좀 지키고 있긴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작년하고 똑같은 전력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승하고 나서 또 전력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좀 무생무취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팀이 감독의 색깔을 확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감독이 좌지우지가 있기 때문에 팀의 개성이 없어져 버려요. 자꾸 이제 그 감독이 뭔가를 해야 됐다는 생각 때문에 또 망치는 시즌이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지금 우승한 다음에 팀컬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좀 지켜봐 주세요.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학폭 때문에 피해자가 야구를 그만뒀다면 배정되는 피해자 원하는 대로 보상해야 함. 게임 체인저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성명문의 그 일부분을 뭐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동기들 있잖아요. 동기 그 피해자의 동기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2학년 그 당시에 이제 재학했었던 분들께서 성명문에 피해자가 야구를 그만둔 것은 이 학교 폭력 때문이 아니라 야구를 못해서 그만둔 것은 사실이다. 뭐 이렇게 또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좀 한쪽 입장에서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배영대 선수가 그 합법한 건 잘못된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있잖아요. 그 과정이라든가 아니 과정이 아니라 그 진실은 또 나와야 돼요. 진짜 그 합법 때문에 그만뒀는지 뭐 때문에 그만뒀 그 진실은 나와야 되거든요. 네. 합법한 건 잘못했지만 그 나머지 진실들은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 그렇죠. 지금 뭐 동기들이 이렇게 못해서 그만둔 거로 지금 나왔나요? 레스비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폭력이 안 되는 건 맞지만 그 시점은 2012년이고 2012년의 시점에 맞게 판단해야지 2023년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23년 시점으로 12년의 내용을 소급해서 판단합니까? 이걸 얘기하셨는데 참 근데 2012년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 10년의 세월이 뭐 강산이 한번 변했다 하면 오랜 시간이지만 생각보다 이게 또 얼마 안 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또 얼차려 이 선배가 3학년 선배가 야 너 1학년 관리 안 하냐? 이러면 이제 엎드려 뻗쳐시켜가지고 빠따 때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게 참 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또 씁쓸한 그런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네. 그 참 그 악습이죠. 그리고 대리폭력이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 대리폭력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참 아름답게 끝내려면은 전 그 개그맨 장동민 씨를 참 그 존중하는 게 네. 그 선배들이 야 저기 뭐 3학년 같으면 2학년한테 자 1학년 교육시켜 그랬을 때 데리고 가서 좋게 얘기하고 너네 혼났다 그래 맞아 맞았다 그래 이게 참 가장 아름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자기가 화나면 자기가 뭘 하든가. 사람한테 그치 후배한테 왜 시켜놓고 나중에 책임을 예, 그쵸 예. 책임 회피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요 얘기는 저희가 좀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너무 섣부르게 또 판단하지는 마시고 앞으로도 이 양쪽의 입장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사태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사실 방송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이랑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엘로키 동반 포스트 시즌 진출은 조금 쉽지 않을지언정 네.
기아나 롯데 중에 한 팀은 갈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제 기아 타이거즈가 또 타선의 힘을 바탕으로 또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5위 자리를 또 탈환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기아가 47승 2무 47패 그리고 이제 두산 베어스가 어제 경기에서도 또 이제 패배를 하면서 한 점차로 패배를 하면서 6위 아 7위까지 또 쭉 떨어진 그런 모습이고 롯데가 이제 6위입니다. 13경기 차이로 지금 여기에 있는데 어제 경기는 이제 파누니 선수의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호투와 소크라테스 연타석 홈런으로 8대 4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수 어제 활약 6회에는 2대 1로 리드하는 상황에서 솔로 홈런 터졌고 또 이제 8회에는 3대 4로 열세에서 재역전할 수 있는 투런포를 또 만들어 냈는데요. 합계 2홈런 3안타 4득점 4타점 2득점 원맨쇼를 아주 펼쳐줬습니다. 뭐 올 시즌에도 역시 소크라테스 선수의 활약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위원님 아 이런 날이 한 보름 정도만 있으면 네. 훨씬 성공한 시즌 아 이런 날에 보름만 있으면 아니 보름만 있으면 사실 2홈런 친 경기에 보름에서 30홈런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럼 뭐 외국인 타자로서 네. 그 정도면 됐죠. 그렇죠? 뭐 근데 참 엘로키가 다 같이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나마 지금 뭐 롯데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올라와 있어서 야구 그 흥행에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역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아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을 본다면은 시즌에 베스트 라인업이 딱 준비가 돼서 시즌을 시작해야 돼요. 네, 네. 그러지 못하니까 올 시즌에 초반에 보세요, 기아. 아예 올 시즌 큰일났다. 야, 김준호 감독 힘들겠다. 어, 그쵸. 이런 생각 나성범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네. 나성범 들어오고 베스트 진로 딱 되니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 기술적인 면은 뭐 코치하고 선수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감독 입장에서 그 팀 프런트 입장에서 선수들이 겨울 기간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 스프링 캠프를 하고 시즌에 정말 감독이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라인업이 딱 스타트가 같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뭐 감독 입장에서 성적이 안 좋으면 아 내가 부족했구나 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네. 선수들이 이제 부상으로 이제 연습 제대로 못 하고 시즌에 뭐 없는 선수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런 게 생기거든. 아쉬움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도 좀 억울한 부분이 네.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데 네. 뭔가 그 기획도 있었고 그런데 선수들이 제대로 없으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땜빵하기 바쁘지. 맞아, 맞아. 그니까, 이게 김종국 감독이 사실 시즌 초반에는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 뭐 트럭 시위도 하시고 또 이제 현수막도 또 거시고, 뭐 여러 가지 또 하셨잖아요. 불만도 또 많으셨고, 그리고 물론 이제 운영에 있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좀 참작해줘야 될 부분은, 아, 김도영 선수도 없고, 나성범 선수도 없고, 근데 김도영, 나성범 돌아오니까 아예 팀이 싹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래, 트럭 시위 같은 건 이제 끝나고 하셔도 돼요. 중간에 하지 마시고. 근데 끝나면 이제 감독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러면 시위 안 해도 되고요. 그러네, 그러네. 어쨌든 진짜 이 기아 타이거즈는 소크라테스 선수, 이 효자 외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너무너무 잘해줬고, 올 네. 시즌에도 진짜 공수주 3박자 이런 외국인 선수 찾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회원님? 네. 힘들죠. 요즘 어디 가서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보통 요즘 외국인 선수 없어요. 구하기도 힘들고 엊그저께 이제 그 김병현 선수 만났었는데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진짜 쿠바 같은 데나 도미니카나 이쪽에 한번 가야 된다고요. 스카우터가 가야 돼요. 가서 찾아와야지. 직접. 네. 네. 그 에이전트가 보내주는 하이라이트 잘한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은 다 잘해 보이지 뭐. 네, 힘들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안타 치는 거 한 30개만 모아놓으면 이 선수 최고인 것 같은데. 그니까. 뭐. 아, 이 선수 왜 메이저리그 안 가지? 이런 생각 들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면은 또 다르다라는 거. 그런 거 있어요. 막 네. 변하고 홈런 치고 변하고 안타 치는 게 한 3, 4개 쫙 있잖아요. 네. 아, 그게 평생 다 안 돼. 어쩌다 걸린 건데. 얘는 변하고 잘 쳐. 네. 변하고 노리지 않아도 가끔 뭐 잘 맞을 때 있어요. 아. 나도 모르게 배트 휙 나와서. 그런 영상 보면 힘들죠. 아, 그렇습니다. 직접 또 오랜 시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기아 타이거즈는 참 그동안 좀 외국인 선수들을 잘 뽑아왔었던 구단이라는 게 이런 또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대체 외국인 파노니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대체 외국인을 데려온 선수인데 올 시즌 개인 최다 7.1이닝 투구를 했습니다. 6피 안타에 2볼넷 3진 5개 3실점으로 호투를 펼쳐줬고 양현종 선수가 부진 끝에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만 파노니 선수가 호투를 해주면서 기아 타이거즈 최근 이제 위태로웠던 선발진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걸 역할을 해줬는데 파노니 선수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외국인 선수 교체를 위해서 현지에 있는 스카우트들한테 건 바이 건으로 줄 테니까
정보 좀 달라. 리스트업 좀 해달라. 리스트업 해준 선수 중에서 우리가 데려가는 선수 있으면 커미션 떼주겠다. 이거는 사실 진짜 전력을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그렇죠. 선수 이제 네. 이 수급을 위해서 네. 이런 부분이 참 좀 돋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 선발 투수로 7과 3분의 1이닝 던져주면요. 이게 이제 선발 투수로서 해줘야 될 그 이닝이에요. 원래 선발에 이렇게 던지고 그리고 또 셋업맨이 나가고 마무리 나가고 이게 딱 좋잖아요. 네. 7-8-9 이게 이제 뭐 S급 선수들이 던지는 거고 사실 그 5이닝 3실점 그럼 뭐 퀄리 스타트 했다고 그러면 뭐 잘한다 그러는데 4.5예요 그죠? 네. 평균 자책점 네. 4.5 평균 자책점이 뭐 이렇게 잘했다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 외국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7이닝 딱 던져주고 나와주는 그런 그 이닝히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잘 던졌네요. 아, 그렇습니다. 요즘 실전 같으면 엄청 잘 던진 거예요. 아, 맞습니다. 어제 경기 사실 기아 타이거즈 행운도 좀 따라줬습니다. 무사 1, 2루 위기에서 키운 박재상 코치 미스로 또 행운의 무실점을 또 기록할 수 있었는데 원래대로라면 이게 무사 만루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만약에 이 상황이 없었더라면 기아 타이거즈는 또 실점을 할 수밖에 없는 무사 만루에서 또 실점 안 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삼도 베이스 코치는 맞아, 네. 다리가 느린 사람이어야 된다. 아, 오히려 네. 안전하게 가야 된다? 내 생각하거든. 아, 나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런 네, 생각? 네, 아~ 내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피드가 쭉쭉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멈추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박재상 코치의 실수는 노아웃이에요. 아, 그쵸. 노아웃에서는 모아놓고. 무리할 필요가 없다. 무리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무사 말로 되면 투수가 흔들리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외국인 타자가 또 거기 딱 타석에 들어가는 상태. 맞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박재상 코치의 실수가 있었어요. 아, 맞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요런 장면이 또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한숨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네. 찬스였고 결국에는 이제 무실점까지. 네, 이용기 선수가 워낙 빠르잖아요. 네. 앞주자 좀 봐줘야 되는데.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헨리니 님이 이용규 선수가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더만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둘이 또 이제 나이 차이도 이제 좀 얼마 안 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말 순위 싸움, 이 중위권 순위 싸움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현재 5위에서 7위까지 순위 변화가 아주 뭐 하루 지나면 바뀌어 있고 뭐 이런 그런 상황인데요. 기아 타이거즈는 지금 6위에서 5위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게 됐고 이 롯데 같은 경우에도 할푼 리 그러니까 4할 9푼 5리입니다 승률이. 그래서 지금 6위로 올라선 상황. 두산 같은 경우는 할푼 리 모까지 가야 돼요. 4할 9푼 4리 9모입니다. 9모라 가지고 지금 이제 7위인데 야 지금 1모 차이로 롯데와 두산의 순위가 이렇게 한 단계 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 팀 순위에서 모까지 가는 것도 참 재밌네요. 재밌죠. 그죠? 예전에 타격왕 순위 때 그렇죠. 맞아요. 어떨 때 뭐 이런 경우 할푼 리 모.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기아와 롯데 두산 세 팀 중에 5강 한 자리를 거머쥘 수 있어 보이는 팀 어느 팀이라고 좀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추세라면 기아가 좀 제일 낫죠. 근데 지금 뭐 롯데도 지금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욕심내면 하고요. 네. 욕심이 아니라 뭐 할 수 있고 두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잘 버틴 거예요. 10연승도 하고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그렇죠. 전력에 비해서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살짝 그 힘이 살짝 떨어지고 뭐 양희 선수도 좀 그렇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떨어져 있는데 양희 선수 복귀하고 또 한번 타격 받으면은 롯데나 기아나 또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엘로케이스 한 팀밖에 못 올라갈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팀이 지금 가을 야구를 하잖아요. 근데 NC 같은 경우도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일단은 아닙니다. 기아와도 두 게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NC가 만약에 이제 하락세를 겪는다면 그때 또 이제 맞물려서 이 중위권에 있는 팀들이 올라간다면 4위까지도 또 가능해 보이는데 이제는 만회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44경기 정도 남고 43경기 남고 뭐 이렇잖아요. 네네네. 40경기 정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팀이 베스트 멤버를 다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베스트 멤버가 빠져있으면 어차피 전력이 한 40경기에서는 한 3-4게임 정도 처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베스트 멤버를 누가 빨리 만드냐 그리고 그걸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느냐가 지금 중요한데 두산이 지금 좀 힘든 게 이제 양희지 선수가 빠져 있다는 게 그렇죠. 맞아요. 최악의 조건이죠. 지금 이제 댓글창에서도 양희지 공백이 엄청 크다. 볼베안 뭐 얘기도 해 주시고 공백이 크긴 크네요. 그리고 양희지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 반등의 여지가 없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시안 게임 때 이제 팀의 주축 선수들이 이제 다 빠질 텐데 그때 이제 어떤 팀이
붙잡고 있느냐, 본인 순위를 또 이제 붙잡고 있느냐, 내려가지 않고 잡고 있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순위 싸움이 이렇게 치열해야지 또 끝까지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아마야구가 활성화가 돼서 뭐 예전에 우리나라는 실업야구가 있었잖아요. 네. 일본은 지금 사회야구가 뭐 거의 이제 우리나라 예전 실업야구와 똑같은 그런 시스템인데 아마야구가 좀 활성화돼서 자꾸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 야구를 하지 말고 네. 활성화돼서 이제 올라갈 그 텀이 많잖아요. 그럼 활성화 될 거고 아시안 게임 정도는 그 팀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프로팀은, 아시안 게임. 네. 예, 프로팀은 이제 올림픽하고 WBC 정도는 프로가 나가고 아시안 게임까지는 아마에서 나가는 게 좀 정답이지 않을까. 그쵸. 그 대신 그 감독은 전임 제로 해서 이 사람이 다 할 수 있게 일본이 난 다른 건 난 몰라도 그건 잘하는 것 같아. 아, 그 결국에는 이게 또 이 군 문제, 병역 혜택 이런 것까지 또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 이 프로 선수들이 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어 왔을 것 같은데 그걸 프로 선수한테 꼭 해줘야 되지. 병역 면제를. 아마 선수는 병역 면제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안 게임 나가서 금메달 따와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어쨌든간에요. 네. 뭐 기회는 공평하게 줘야 된다며. 아, 근데 아마 선수들보다는 프로 선수들이 잘하는 건 맞으니까. 아니, 프로 선수 돈 받고 야구하잖아요. 네. 아마 선수 돈 주고 야구하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지 않나? 뭐 금메달 못 따면 많은 거죠. 뭐 나라 망하는 것도 아닌데. 저 요즘에는 이제 생각들이 다 많이 이렇게 바뀌셨는데 네. 예전에는 뭐 사실 이제 국제 대회에서의 금메달 성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계속 또 이어져 오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도 그 와일드 카드 제도가 도입되고 또 이제 연령 제한까지도 생기고 이러면서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선수들이 금메달 따가지고 병역 혜택을 받기 위한 또 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항상 좀 네.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또 댓글 한번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사람 면제받아야지 돈 주냐 받냐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운동선수 다 현역가야죠. 이런 의견들도 또 있으신데 그 뭐였지? 아니 뭐 여러 가지 이거는 좀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많죠. 네, 네. 생각이 다 똑같았어. 그래. 그리고 나가면 뭐 금메달 걍 주는 건가? 금메달 쉬운 건 줄 안다. 민준상님 얘기하셨는데 다른 나라들도 사실 뭐 아시아에서 뭐 우리나라가 뭐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기는 좀 이제 어렵잖아요. 이제 많이 힘들죠. 뭐 따라오는 팀들도 있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저 멀리 이제 앞서 나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잘 이제 뽑아가지고 요번에 나간다고 금메달 딴다는 보장도 없고. 맞아. 이번에 대만도 엄청 잘 준비해서 나오는 것 같고 일본이야 뭐 이제 사회인 야구라든지 아니면 독립리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프로리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50 던지는 투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발 명단 같은 것도 이제 좀 봐가지고 봤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거기에도 이제 150 넘게 던지는 선수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야, 진짜 일본에는 이런 선수들 그냥 굴러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사회인 야구가 약간 프로 2군보다 나은 선수도 있어요. 네. 예전에 제가 대학 때 대륙학급 갔는데 그 사회인 야구 출신의 투수라는데 그 투수가 노모였거든요. 어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포크볼. 메이저리거 공 보셨네요. 네. 포크볼을 던졌는데 네. 포크볼인지 모르고 삼진 먹었어요. 아. 왜냐하면 우리는 직구하고 슬라이더밖에 없었어요.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 공은. 없었으니까. 아, 그렇구나. 나중에 얘기 듣고 알았어요, 포크볼인지. 그게 포크볼이라고. 네. 아,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네요. 네. 오늘 늦게까지 해서 사람 많네 얘기하셨는데 야, 지금 벌써 10시 41분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방송 좀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네. 몇 분 그 좋아요 하셨나 봐요. 아, 몇 분 좋아요 누르셨나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와, 무슨 일이래? 이게 1000 지금 725분께서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좋아요 수가 근데 223개입니다. 좋아요 혹시 안 눌러 주시면 안 좋았나 봐요. 안 좋았나 봐. 안 좋았는데 왜 보세요? 1700분 중에 지금 1500분이잖아요. 그죠? 1500분은 그럼 안 좋은데 왜 보시는 거예요? 안 좋았네.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 늦게나마 입장해서 바로 좋아요 눌렀어요. 오 마이 갓더니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뭐 저희 후원으로도 받긴 받았습니다만 이 총체적 난국 SSG의 무색무취 야구 저희가 최근에 좀 많이 다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최정 선수가 못 치면 점수도 안 나고 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2위 자리도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정말 KT가 턱 밑까지 쫓아왔는데요. 이제 두 팀의 게임 차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롯데에게 어제 경기 시즌 최다 20안타를 허용하면서 15-4 정말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패배로 SSG는 롯데에게 전임이죠. 이제 SK 시절까지 포함해서 100 아니죠. 1000이네요. 1880
1888일 만에 수입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네. 야, 1888일 만에 수입.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SSG 팬분들, 그 SK 시절부터 롯데자이언츠에게 좀 강하다 이런 이미지가 또 있었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또 진짜 완벽하게 20안타 내주면서 자존심을 좀 구겼잖아. 이런 네. 부분 지금 팬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화가 나실 만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좀 SSG 투수가 조금 안 좋잖아요. 네. 이거 또 지금 조합도 쉽지 않은 조합이고 그리고 투수라는 부분이 한 번에 막 타자도 마찬가지지만 투수가 또 그 짜임새가 또 맞춰지기가 참 오래 걸려요. 네. 타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명 영입하고 또 거기에서 타자들의 그 타임 메커니즘이 단체로 살짝 올라오는 시기가 있으면 그때는 굉장히 좀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투수 같은 경우는 그런 조합이 맞춰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뭐 무생무취가 나오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SSG는 전체적인 전력에서 투수력이 조금 네. 아, 특히 네. 안정감을 줘야 되고 네. LED 선수 이 선수가 지금 글쎄 없으면은 이 그 SSG라는 팀 자체가 그렇게 막 폭발적이게 움직이고 또 그런 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ED 선수의 부상이 굉장히 커요. 아 맞습니다. 지금 그 저기 네. 부산의 그 양희 선수 못지않게 커요. 아 두산의 양희 선수 빠진 것만큼 SSG에서는 이제 에레디아 선수의 존재가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후미사롱님이 랜더스 선수들은 상대팀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볼넷 남발에다 타격은 노답. 힘든 시기네요. 이런 얘기 해주셨고 나초님도 수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SSG 저번에는 선발진이 무너진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타격이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선발진 무너진 거 아직 복구가 안 됐고요. 선발진이 무너졌는데 타격까지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게 흐름이 좀 네. 계속 안 좋은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도 뭐 선발진은 불안불안했어요. 네네네. 하 참. 요즘에는 좀 그러다 보니까 KT가 2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2위와 3위 승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SG가 5월 오픈 6리로 2위 그리고 KT가 5월 오픈 4리로 3위입니다. 지금 할 분리 2위 차이인데 여기도 역시 양팀 승차가 없는 그런 상황 승패 한 번만 엇갈리면 이제 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2위의 주인공 뭐 KT의 상승세가 또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SSG가 또 하락세도 또 좀 골이 깊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뒤집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 드는데요. KT가 상승세가 굉장히 큰데 2위까지 하고 있던 팀이 또 뒤집어 진다고 해도 지금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어요. 한 번의 기회는 네, 온다. 분명히 있어요. 뭐 KT에게도 좀 기회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SSG도 지금 뭐 이렇게 터미까지 쫓아오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또 SSG한테도 기회는 한 번 있거든요. 그렇죠. 도망갈 수 있는 기회는 그걸 이제 잡는 팀이 순위가 바뀌는 거고 NC 무시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NC 전력이 무시할 만한 전력이 아니고 NC도 충분히 이 두 팀 잡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NC 같은 경우 저희가 아까 이제 5위, 6위 기아, 롯데와 한번 묶어서도 보여드렸는데 NC가 지금 KT와의 경기차 이제 2.5경기차, 3.5경기차군요. 네. 3.5경기차이기 때문에 여기도 또 언제든지 또 뒤집을 수 있어요. 기아가 NC 잡는 것보다는 NC가 KT 따라가고 SSG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아, 전력상으로 봤을 네. 때, 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SSG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주중 3연전에서 단 한 차례도 선발승을 챙기지 못했다라는 점 한번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아스 선수가 1차전에 등판을 했죠. 4이닝 동안 1피 홈런 3실점으로 패배했고 2차전에는 박종훈 선수 계속 좋지 못합니다. 5이닝 동안 볼넷 무려 9개 내주면서 4실점 그리고 3차전 오원석 선수도 3.1이닝 동안 7피안타 5실점으로 아예 이 앞문부터 초장부터 크게 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를 지금 뒤집을 수 있는 타력의 힘도 안 나오고 네. 이러니까 계속해서 좀 연패가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뭐 투수하고 타자가 맞물리는 건데 네. 투수가 안정되게 던지면은 타자들도 점수 뽑을 때 뭐 이렇게 작전도 하고 이제 편하게 뽑을 수 있고요. 타자들이 점수 초반에 내주면은 투수들도 한 점 때문에 공을 좀 어렵게 던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보완 작용을 하는 건데 둘 다 안 되다니까 보니까 힘든 거고 박종훈 선수 5이닝
볼넷. 네. 아, 이건 예전에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점수는 안 줬어. 아, 그니까요. 아,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실전까지 하다 보니까 참 이게, 팬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이 또 깊으실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니 말씀이죠. 부자는 망해도 아직도 이민해요. 도대체 언제 이렇게 벌어두었다는 건지 이것도 또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 주셨는데, 그냥 천천히 페이스 조절하면서 가을을 준비하는 것도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은 시즌 더 떨어지지 않고 또 유지를 하면서 이제 좀 컨디션 조절하는 거. 요거 근데 선수단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두 달이나 남았잖아요. 그리고 뭐 40경기 남았는데 컨디션 조절이 없어요. 그냥 그쵸. 경기 나가면은 안타 치려고 그러고 살으려고 뛰고 전력을 던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있겠죠. 점수 차이 많이 나서 여유롭게 뭐 5회에 빠진다든가. 근데 뭐 9회까지 뛰고 5회에 빠진다고 해서 체력이 확 아니 도움이 될까요? 아니, 그런 네. 것도 없어요. 그냥 아예 푹 쉬는 게 좋던데. 쉬는 게 낫긴 하죠. 확 쉬는 게.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축 선수들의 부상 많은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에레디아 선수가 허벅지 근육 부상, 한유섬 선수는 컨디션 저하, 추진수 선수는 종아리 통증으로 지금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이제 이 전체적인 선수단의 노쇠화, 네. 세대 교체가 좀 안 됐다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선수가 잘해야 이 세대 교체. 아, 그렇죠. 네. 네. 밑에서 못하는데 세대 교체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젊은 선수들의 성적이 좀 더딘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세대 교체는 감독이 하는 것도 있지만 선수들 자체에서. 올라와서 세대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세대 교체는 김희식 감독님이 제일 잘했어요. 하나는 내년 이후부터도 계속 좋을 것 같은데 SSG는 선수단 또 전체적인 연령이 높아가지고 암흑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별바람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대 교체 네. 김희식 감독님이 정수근이 언제 주전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순간인가 주전이 정수근 선수 아 두산 시절에 네네네 네, 네, 네. 아무도 몰라 그러네 예 네. 이제 뭐 시합은 계속 나오긴 했는데 경기에는 주전이 된 게 언제부터인지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 이게 슬렁슬렁슬렁 네, 이게 가다 가는 건가요 조금씩 그리고 또 귀에 주고 또 뺐다 귀에 주고 이게 이제 세대 교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딱 티나게 세대 교체하면 망해요 제 빼고 얘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하는 세대 교체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말함과 동시에 그거는 망한 거예요 아 왜냐면 이게 두 사람 죽이고 감독이 얘 쓰겠다라고 이제 공언하는 순간 경쟁의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한 선수 불만에 또 시기 질투가 있고, 한 선수는 부담에, 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누가 주전이 된 선수, 내가 언제부터 주전이 되는지 몰라야 되는 거예요. 아, 어느 순간 내가 뛰다가 잘 뛰다 보니까 이제 되어 있는 게 주전이라는 거. 그렇죠. 아, 요렇게 또 이제 감독들 입장에서도 세대 교체를 자연스럽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또 말씀을 좀 일단 드립니다. 어쨌든 SSG 전반기에 LG와 치열한 선두 경쟁 펼쳤던 모습은 이제 좀 사라졌죠. 8월 14경기에서 단 5승에 그치면서 이제 LG와 7경기까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시즌은 이전 일단은 KT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KT를 어떻게 또 견제할 것인가 또 2위제를 어떻게 또 지킬 것인지 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일단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도 역시 아쿠아픽과 함께하는 오늘의 픽 오늘 금요일입니다 저희가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LG와 SSG전 첫 타점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이제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따 오후에 올라가는 이벤트 영상에 댓글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 정답 맞추실 필요 없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통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5분 께 아쿠아픽 이 구강세정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도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LG의 오늘 선발 투수는 최원태 선수 그리고 SSG는 맥카티 선수가 또 나오게 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오늘 첫 타점의 주인공 LG는 이제 그 정기 시즌 우승했다고 봐야 돼 아 그렇죠 거의 네. 이제 뭐 8분 응선 넘었다 그렇죠 뭐 이 정도면 못 따라가 7경기 어떻게 따라가 네. 40경기에서 그렇죠 쉽지 않죠 안 되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7절못이라고 하죠 6절못 뭐 네. 7절못 7경기 절대 못 뒤집어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SSG가 지금 너무 좀 처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윤섬 선수가 또 한번 처져서 이렇게 네. 좀 전력이 좀 살짝 올라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한유성 선수 어제 경기 대타로 이제 나와가지고 삼진만 두 번 먹고 들어가고 타율도 지금 1할 9푼 6리까지 떨어졌는데 한유성 선수가 좀 뭐 아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컨디션 저하?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언제 컨디션이 올라온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줘야 될 선수들이 못 해주다 보니까 이 전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유성 선수가 40개 없는 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아 그때 그 이후로 자꾸 이제 막
그 발사각도가 좀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스윙 스피드도 떨어지고 밸런스도 망가지고 아니면 최종 선수가 그냥 혼자 하듯이 그냥 계속 해야 되나? 계속 캐리를 해줘야 되나? 아. 최종 선수 할게요. 최종 선수. 네. 알겠습니다. 최종 선수 결정을 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이제 오스틴 선수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저기 뭐야. 문성주 선수. 이제 타순만 좀 올려주면 문성주 선수가 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좀 상위 타선에 올라오는 게 또. 네. 잘 치고 있는데 놔두세요. 괜히 또 옮기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놔두세요, 거. 놔두세요. 네. 그냥. 저는, 오스틴 선수도 좋지만 저는 요즘에 신민재 선수가 진짜 잘 치더라고요. 저는 신민재 선수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고 도구하고 네. 신민재도 안타치고 딱 치면 8호 1타점.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죠? 아, 네. 참 쉬워요. 저는 참 야구 요즘에 LG 트윈스에 참 쉽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지난해에는 조금 이제 부진했었던 홍창기 선수가 역시 또 살아나가지고 앞에서 또 이제 살아나가니까 야구 너무 편하게 한다는 거. 올 시즌에 출루율도 4.48리 제가 참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홍창기 선수. 근데 오늘 이제 홍창기가 나가고 신민재가 불러드리는 그런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창기 홈런이라고 쳐요. 홍창기 홈런이면 바로 홈런이죠. 그죠? 바로 홍창기 선수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답 굳이 맞추실 필요 없습니다. 참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저희 댓글 다시고 구강 세정기 아쿠아피 꼭 받아가시면 또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좀 방송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와우 1700분 계십니다. 좋아요. 오, 좋아요도 이제 383개 눌러주셨는데요. 혹시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씩 좀 부탁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오늘 뭐 다소 이제 이 사운드적인 측면, 이 음향 때문에 이 방송 좀 늦게 시작한 점, 그리고 또 원활하지 못했던 점 일단 양해의 말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요거는 잘 보완을 해가지고 다음 월요일 방송부터는 저희 요거 쉬웠거든요. 아까 보여드렸죠. 요거 쉬운 거. 이거 쉬우면은 이제 수음에도 조금 도움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파열음 같은 건 잘 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잘 보완을 해서 월요일 방송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월요일은 저희 이제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에 또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아, 한경현 위원님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